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곳 임도를 갔다가 쭉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곳 임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예쁜 계곡도 있고요. 물소리가 요란하지 않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흐르면서 좋은 곳입니다. 물도 맑고, 이 옆에 자라는 다양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계곡에 봄이 오는 소리예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 골목들도 자라는 거 보세요. 새소리 들리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금낭아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괴감수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예쁘다. 봄이다. 골단풍들 자라는 거 보세요. 정말 조그만 애들도 많죠? 커다란 돌배나무예요. 진달래들도 지금 피고 있어요. 반짝 피는 중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돌다풍들이 해가 들어오는 곳을 해를 바르면서 자라나요. 반대편에는 하나도 없고 해를 받는 곳에서만 이렇게들 자라고 있습니다. 자, 많아요. 돌다풍 상당히 많고요. 이거 보세요. 더덕이 시방이네요. 여기 어디 더덕이 있었다는 거네. 그럼 더덕이 있었네 여기요. 이 나무 보세요. 단풍나무고요.
사람들 산에 갔다 와서 그냥 버리고 간가 봐요, 잠깐. 야, 정말 돌덕분들이 엄청나네요. 여기 다 돌덕분 천지예요. 진짜 많다 돌덕분. 와, 엄청나다. 엄청나요, 엄청나. 쪽두리풀 보세요. 아, 요 아래 쪽두리풀 꽃 피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바닥에서 꽃을, 그쵸? 녀석. 이쁘다. 산기슭이나 물가에 자라는 녀석입니다. 아, 전어나물이랑 잎사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이게 사상자고요. 토천공이라고도 합니다. 토천공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나올 때 보면은 전화와 굉장히 똑같아요. 그치요? 근데 입의 차이에서 좀 났고, 이 줄기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점 현호색 보세요. 점 현호색. 아, 예쁘다. 이렇게 오각기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임도를 1시간 정도 걸었는데도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있고요. 아이, 문지버섯 상태 좋다. 온통 미치광이 불의 세상입니다. 야, 많다, 그쵸? 온통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이곳에 머위들은 제법 자랐네요. 이 정도면 뭐 갖다가 나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들 올라왔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걸으면서 계곡을 바라봐도 참 좋아요. 이 계곡 주변만 봐도 아 좋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물소리가 들리고 예쁘다. 상계불 주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고요. 어디든지 잘 자라는 녀석들이고요. 잎을 보면 전어잎과 좀 비슷한데 전어보다는 조금 좀 무디해요. 날카롭지 않고. 많이 전어랑 헷갈려 하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승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마들이 올라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마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이걸 능계승마로 착각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드시려고 채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맛이 써요. 쓴 그러한 식물입니다. 계절을 어찌 알고 사방에서도 이렇게 승마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쵸? 화살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홀잎나물들. 아, 녀석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따다가 아, 이거 밥을 갖다 비벼 먹으면 참 맛있어요. 무쳐 먹으면 참 봄나물로서 상당히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좀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